안녕하십니까. 이혁근 TV입니다. 오늘은 유성온천. 예, 축제는 끝났지만, 예, 입구에서 영상을 담아봅니다. 물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. 엄청 시원해요. 와. 자, 보세요. 유성온천. 선전한다랄까.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. 꽃도 아주 아름다워요.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답네. 아주 엄청 아름답습니다. 예, 며칠 한 15일 전에 유성 축제가 끝났지만 아직도 그 분위기는 살아있습니다. 지금 유성 시내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. 어, 보세요. 와와 쭉 보시면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 오늘 모임에 왔다가 잠깐 영상을 담아봅니다. 아, 아파트도 너무 높아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. 아, 이쪽에 쭉 보시면 이 꽃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, 예, 거기까지는 찍기가 좀 그렇습니다. 이쪽에 꽃 봐봐요. 아름답죠? 와, 보세요. 정말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답네. 자, 여기가 유성온천, 예, 꽃축제하는 데 입구입니다. 오늘도, 예, 간단하게 이혁근 TV가 유성, 예, 온천역 부위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이게 꼭 다른 나라 온 것 같지 않습니까, 여기? 와, 여기가 바로 유성 시내입니다. 예,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, 많은 분들이, 예,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합니다. 여기는 한진 찜질망, 여기가.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혁근 TV였습니다.